증권사 전문가들은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중립입니다.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상승,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중립,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자, 대체로 중립 혹은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보는 종목도 역시 오늘도 고르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전,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통합 관련주, 전기전자, 자동차, 백화점. 아, 윤정식 부장은 전기전자와 자동차주를 추가했군요. 이성훈 과장도 내수주에 집중했었는데 오늘도 그 음식료주를 오늘은 추가했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어제 SK하이닉스에 주목하자고 집중했었는데 오늘은 자동차주로 관심을 넓혔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과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상경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망이 좀 보수적이셨죠? 시장 오를 때마다 네. 네, 그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아, 지수는 그런 가운데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제가 지수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배경은 계속해서 시장이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좀 크게 반응하는 흐름이었고요.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수급이 상승보다는 매도 쪽에 좀 무게감을 두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장 환경이 오히려 이제 달러 약세 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들 현물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개인들 포트폴리오 내 현재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수익률은 좀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좀 쉬었던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내수업종 중심으로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시장은 신고가 흐름이긴 한데 왜 내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투자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현재 주가 상황이라든지 증시 여건 쪽에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어찌됐든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업종별 종목별 좀 순환별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아마 4월 달에 처음으로 원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두산중공업이 장중에 한 27, 8%까지 오르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쭉 올라왔는데 여전히 의견은 그렇습니다. 업종하고 종목별 대응을 하되 여전히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안타를 자주 치는 형식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만약에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종목이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가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마다 그래도 그 계속해서 차익 실현해서 수익을 확정지어서 가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상경 팀장께서 가장 먼저 원전 관련주에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고하셨다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신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재 팀장께 여쭤볼게요. 김민재 팀장께도 역시 3,250선의 고지를 뚫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전망 갖고 계세요?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가 이미 방향성을 상승으로 잡아놓고 매물권도 다 소화했기 때문에 계속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 증시는 뭐 지금 뭐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지 몰라도 이미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상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옐런의 뭐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러한 부분이 잠깐 나왔을 때 그 상승폭을 살짝 조절하는 즉 조정이 약간의 상승 중에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방향성은 이미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인접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 SKS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혼자 올라가면서 증시를 이끌어 올렸었던 게 과거의 코스피 상승이었다면 지금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옐런의 발언도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언도 있겠지만 이미 흐름 자체가
이번에 나올 뭐 FOMC 발언도 그렇고 크게 이번 올해 그러니까 6월 달에는 큰 이슈가 없을 거다라고 미리 판단하고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좀 베팅을 하는 쪽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민재 팀장께서는 지수 상승을 노리고 시장에 더 뭐랄까요?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상경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 무엇입니까? 네, 주식은 신고가에 사서 신저가의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흐름인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휴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인캐피탈의 최대 주주고요. 2019년도에 LG생활건강 쪽으로 매각을 진행을 했었는데 베인캐피탈이 매각하는 가장 큰 우선 조건은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매각을 하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베인캐피탈 쪽에서 올해 내에 매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시안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보톡스 관련된 허가를 좀 받았고요. 1분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2분기 또한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원활히 진행을 하고 새로운 시장인 중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매출이 쭉 올라온다라고 하면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이 쭉 이어간다라고 하면 상반기 내에는 좋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휴젤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재 팀장의 오늘 관심 종목도 얘기해 주시죠. 저는 계속 개별주 위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솔인 티큐브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대형주들이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의 상승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는 우량주들이 상승보다는 개별주 흐름이 좀 더 강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이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제 투자 확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뭐 AI 콜센터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배당도 재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1만 주를 장내 매수까지 한다라는 부분은 회사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도 진행이 됐고 대표들 본인들의 뭐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이 지금 아직까지 최고가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S&P 500은 최고치 근접까지 올라갔고 코스피도 최고치 근접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개별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일단 이제 반도체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률 챙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의 추천 종목은 한솔 인티킵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